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로 있는 윤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는 부산의 전략 산업인 관광 마이스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과 호스피탈리티 산업, 그리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호텔 및 마이스 산업 내에서도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의대학교 내에서도 학생 만족도를 포함하는 학과 평가에서 1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학과입니다. 네,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는 호텔과 카지노, 테마파크, 크루즈, 항공사 등과 같은 호스피탈리티 산업과 컨벤션, 전시회, 엑스포,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마이스 산업의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시설의 카지노 실습실, 호텔 실습실, 그리고 조리 실습실과 컨벤션 홀 등에서는 호텔 및 컨벤션 산업의 현장에서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현장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화 시대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강의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부산, 서울, 제주 등지의 특일급 호텔에 객실,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부서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국제회의 기획사인 PCO, 전문 전시 기획자인 PO 등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공사, 카지노, 공기업, 외국계 기업, 그리고 공무원이나 대학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과의 경우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싱가포르, 미국, 중국 등지로의 해외 취업이 매우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30명 이상의 학생이 취업이나 인턴, 또 교환 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7학년도부터의 모집 단위의 변경으로 학과 단위 모집이 아니라 일단 호텔 외식 관광 경영학부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호텔 컨벤션 경영학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관광 마이스 산업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